안녕하세요. 베이스 배우기 두 번째 날에 잘 오셨습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베이스란 악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연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오늘은 이 음표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박자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표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대부분의 현대음악은 이렇게 5음표, 2분음표, 4분음표, 8분음표, 16분음표 이 다섯 개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이쪽에 보이는 이 4분의 4박자라는 것은 한 마디에 4분음표 4개분의 박자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. 이런 식으로 박자의 개수가 두 배로 올라가는 것을 더블 타임이라고 하고요. 반대로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하프 타임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보셨으면 예제곡과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오늘 예제곡의 첫 번째 파트는 3번 줄의 여섯 번째 프렛, 그리고 4번 줄에 세 번째 프렛, 3번 줄에 세 번째 프렛, 마지막으로 4번 줄에 네 번째 프렛 순서대로 반복하시면 되고, 두 번째 파트는 3번 줄에 여섯 번째 프렛, 4번 줄에 세 번째 프렛, 4번 줄에 네 번째 프렛, 3번 줄에 세 번째 프렛, 4번 줄에 세 번째 프렷, 4번 줄에 네 번째 프렛 순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5음표, 그리고 2분음표, 4분음표, 8분음표까지 연습해보시고,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16분음표까지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처럼 악보에 있는 음표를 보고 연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배운 예제곡의 풀버전은요, 위에 있는 카드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두 번째 베이스 배우는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즐겁게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.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하셨다가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